원물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도학과 과학을 겸비해 행복을 창조하는 전인적 인재 양성.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교육 목적입니다. 사이버 환경에서도 우리의 교법에 중요한 실천 동목이죠. 교육 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온라인 대학입니다. 자, 오늘은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겸타원 김준환 교무님과 함께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교무님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준환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광 디지털 대학교 어떤 네, 학교입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는요, 우리 전국에 있는 21개 사이버 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설립된 지는 18년 정도 됐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 있는 학과는 원불교 학과를 비롯해서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재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올해는 저희 재학생이 학부생만 4,950명 정도 되고요. 네. 저희 대학에도 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웰빙문화대학원이라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석사생들이 지금 예비 석사죠. 네. 84명 정도 돼서 현재 저희 대학에는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자랑을 한다면 네. 저희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올해가 입학생도 제일 많았고 네. 중도 이탈자는 제일 적어서 오. 제일 많은 재학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총장 위치미식이 있었죠. 네네. 관련해서도 한 말씀 소개해 주시죠. 4년간 봉직하셨던 공산 남궁문 총장님께서 네. 임하시고 평산 김규열 총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요. 공산 남궁문 총장님께서는 전 총장님이시죠. 네. 총장님께서는 4년 동안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좀 많이 알려졌고 네. 그 덕분에 전 총장님께서 재임하시던 4년 동안 우리 재학생이 1,000명 이상 증가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임을 하셨고요. 네. 새로 취임하신 평산 김규열 총장님은 저희 대학에 원래 근무하시던 분이세요. 네. 한방건강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던 분인데 올해 취임을 하셨고 현재 총장님께서는 마음 경영과 행복 경영을 기치로 내걸으시면서 직장,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 그리고 학생들에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평산 총장님께서는 좀 실질적이고 내실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야말로 내실 강화를 중점 정책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 네. 웰빙 건강학부, 그리고 네. 한국문화학부, 그리고 실용복지학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국의 21개 사이버 대학 중에서 학과들의 특성화가 잘돼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 특성화가 잘 되냐 했을 때 저희 대학에는 다른 사이버 대학에 없는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문화 경영학과라든지 그렇죠. 요가 명상학과라든지 얼굴 경영학과라든지 또 이제 원불교학과라든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마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학과일 겁니다. 그래서 네. 특성화가 잘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웰빙 건강과 네. 문화 그 방면의 학과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이세 개로만 나눠봐도 네. 특색이 딱 보여요. 웰빙과 한국, 그 다음에 실용. 원불교학과, 한국문화학부 안에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나 영산산학도의 이 원불교학과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와 영산선학대학교에서는 출가교역자, 원불교의 출가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저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는 제가 재가 교역자. 교육자 내지는 재가 교도님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랑 특징이 있는데요. 네. 주로 제가 교도님들이지만 저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에는 무종교인도 입학을 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웃 종교인, 그러니까 불교, 특히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공부를 하고 계시고, 특히 네. 또 출가 교역자이신 교무님도 한 분 1학년부터 입학을 하셔서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무님 말씀으로는 좀 졸업한 지 오래된 선배 교무님들은 원광 디지털 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또 좀 공부를 해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배움의 열정은 끝이 네, 없으시군요. 네, 네. 최근 원불교학과에서 또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네. 나의 입교와 공부 그리고 교화 이야기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이게 어떤 세미나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대학에서는 저희 원불교학과이죠. 원불교학과에서는 4년 전부터 교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진행된 교화 세미나가 4회째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의 입교와 공부 그리고 교화 이야기라는 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세미나를 기획할 때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원불교 교화 활성화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원불교 교도가 될 때 입교 당시에 네. 도움을 준 연원이 있고 그렇죠. 또 입교를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분들은 또 공부하면서 느끼는 또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본인의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교화해서 네. 느끼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또 이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는 분이나 함께 하시는 분이 다 함께 교화를 화두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네. 소개의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원광 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가 주최하는 제4회 WDU 교화 세미나가 지난 10월 3일 원광 디지털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제4회 WDU 교화 세미나는 나의 입교와 공부 그리고 교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출가 교도들이 참여해 교화에 대한 담론을 펼쳤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김규열 총장은 인사말에서 인생에서 큰 문제 세 가지는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집약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원불교 정전에 있으므로 우리는 사막 공부를 통해 삶의 해답을 찾는 방법을 증득해야 한다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후 세미나는 나의 입교와 공부 그리고 교화 이야기, 원불교 디지털 교화의 한 사례, 마음 공작소에 대한 주제 발표와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고 교화에 대한 제가 출가 교도의 고민을 가늠할 수 있는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보니까 이 원불교 네. 학과 학생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뭐 주제 그대로였어요.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워낙 발표를 잘해주셔서 네. 입교할 당시의 어떤 회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불교 교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그런 방향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고요. 고맙게도 원불교 신문사에서도 또 한원한 신문사에서도 이 내용을 취재해서 기사화 해주셨고 네. 또 우리 WBS TV에서도 편집을 해서 또 네. 방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건 많이 공유를 하고 네네. 많이 알려야죠. 네. 발표 후에 뭐 토론 시간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와 교화 사실은 뭐 참 넓은 주제인데 네. 아마도 다양한 또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실 그 자리에 그 오신 분들이 교화에 대한 열정들이 다 있는 분들이셨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원불교에 이제 교도가 될 때 입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교 원서를 쓰고 입교식을 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자칫하면은 관리를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를 못하면 다시, 정작 입교식을 예. 하는 날은 그 주인공이 못 오실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입교 원서를 쓰고 입교식 때까지는 적어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원불교의 교당들마다
장기 결석 교도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기 결석 교도가 되기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매뉴얼을 좀 교화훈련부에서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당들마다 교화단을 조직하는 원칙들이 조금 다른데 네. 당신 생각에는 원권 친소에 끌리는 교화단 아. 조직보다는 좀 그야말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아하. 교화단에 같이 조직이 되면 교화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또 한 교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도원과 원로원에 많은 원로 교무님들이 계시니까 네. 법륜스님처럼 즉문즉설 형식의 그 어떤 법문들을 조금 많이 컨텐츠화해서 네. 유튜브 같은 데 좀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의견은 한 교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광 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생들이 200명 넘고 네. 재학생이 지금 100명이 넘는데 그런 재가 인재들을 교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앞으로 원디대 원불교학과 졸업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교단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네, 네. 참 많이 나왔네요. 네, 네, 네. 자,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일반 교육기관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거기에 맞춘 뭐 학생 유치 과정이라든지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네. 참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평소 학사 관리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이 오프라인 대학이고 네. 사이버 대학은 21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4년제 또는 2년제 뭐 사이버 대학 중에서는 2년제는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4년제로 볼 때는 오프라인 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의 학사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봐야 되고 수업 주차는 보통 15주가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학사 일정은 오프라인 대학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원디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17개 정도 있으니까 입학을 해서 복수 전공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자격증을 좀 더 몇 개 더 따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대로 졸업하시면 또 학위도 인정받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대학원을 가셔서 네. 다른 과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이나 똑같은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좀 더 다른 꿈을 꿔보는 것도 좋겠다.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해서 온라인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면 네. 좀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사회 경험도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 연결만 돼 있으면 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사이버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사 관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더 철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 대학은 학생들이 출결 뭐 상황은 네, 점검이 맞습니다. 되지만 그 외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온라인에 기록, 그러니까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버상에 이 학생이 수업을 몇 분 들었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이 좀 어려우면 조교 선생님들이 직접 챙겨주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학사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온라인 대학이긴 하지만 네. 뭐 가끔 뭐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혹시 하시나요? 예, 저희들은 저희 대학에는 그 지역 캠퍼스가 여섯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불교학과는 또 마음 공부를 하는 학과니까 그렇죠. 마음 공부에 필요한 문답 감정 형식의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섯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디 어딘가요? 부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익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익산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예, 본교니까요. 예. 네. 네. 원광대학교 내에 있죠. 네, 원광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뭐 원광 디지털대학교, 그다음에 원광 보건대학교 네. 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학과를 비롯해서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그 우리 재학생이라고 할까요? 재학생들 네. 네.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 분포는 일단 저기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입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70대까지 다 입학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한마음 대축제라고 해서 네. 재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게 축제죠. 그때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모여서 그냥 대가족이 모여서 흥겨운 잔치를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원불교학과 경우에는 4, 50대가 제일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네. 교무님 말씀하실 때 교무님 네. 가운데서도 교육받으시는 네. 분이 계시다고 네. 하니까 네.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이 원불교학과에서 특히 네.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들은 결국 어떤 유형의 인재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불교 교법 전체가 마음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불교 교도님이 아니시라고 해도 원불교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공부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쪽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주위 인연들에게도 선한 인연들,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원불교 교도님들이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하셨을 때는 결국 저는 원불교 교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그야말로 개교의 동기를 네. 실현할 수 있는 교화 전문 인재로 커나갈 수 있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지대 원불교학과에서 지향하는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원불교의 교화 전문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체를 통해서 가끔 학과 사진을 접하게 되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대부분 뭐 사회인이라든지 또 중장년층, 또 뭐 종교인, 무종교인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네. 뭐 사이버 대학만의 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씩 모임도 가지신다고 하셨고 뭐 체육대회 같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생길 때라든지 네. 뭐 이런 뭐 난관에 부딪혔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사실은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그 점 때문에 원불교 교도님들 중에서도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대학이라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고난도의 역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접속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그러니까 부팅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한글 문서 작성 능력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고마운 것은 저희 원불교 종합정보시스템 그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법문사경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신심 있는 교도님들은 법문사경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사이버 대학에 접속하는데 조금 장벽이 좀 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좋은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대학에는 그분들을 상담하는 상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전담 상담원들이 따로 있어서 네. 1차적으로는 전화로 도움을 드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원격으로 해서 다 도움을 그렇죠.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째 학과 운영을 하는데 수업을 잘 못 들어서 중도에 이탈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원코칭이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조교나 특히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한 학기에 몇 번씩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해소를 하는데요. 제가 학과 운영을 해보니까 네. 연세가 많다든지 뭐 사회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보다는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편찮아지신다든지 맞아요. 자녀가 다친다든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휴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네. 생기는데 그래도 본인이 꼭 학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돌아오시더라고요. 돌아오셔서 10년 만에 졸업하신 학우님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 원불교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가지고 계신 뭐 계획이라든지 또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나 영산산학대학교에서 출가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네. 원불교의 전문교화는 그분들이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추이가 출가교육자들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네. 때 저는 원대대 원불교학과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원불교의 교화는 제가 교도님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211명의 졸업생이 배출이 됐고 계속적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출가교육자들이 하셨던 그 부분들을 제가 교육자들 내지는 제가 교도님들이 더 힘을 많이 보태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원불교 교화는 제가와 출가가 함께 동력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실력 있는 제가 교도님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교화 세미나도 이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설교 대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재밌겠네요.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네. 네. 자, 이제 2020학년도 곧 다가옵니다. 네. 11월이니까. 그럼 학생 모집을 해서 준비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방송 들으면서,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원불교 학과에 지원하라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저희 온라인 대학에서는 다 내년 교육과정도 다 교과과정이 확정이 돼서 이미 강의 촬영이 들어가기도 하고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학사 일정도 다 미리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12월 1일부터 이제 원서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1일. 예. 네. 근데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검색창에서 쳐서 네. 원광 디지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편입생들만을 위한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원서 쓰고 제시하는 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불교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네. 원불교 학과를 선택하면 네, 되고 네. 또는 뭐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다른 과를 그렇죠. 선택하시면 되고 네, 네, 네. 그래요. 사실 뭐 배움에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재학생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대부터 우리 뭐 70대까지 다양한 네. 분들 또 네. 거기에 뭐 가족이 형제가 자매가 이게 부부 또는 뭐 자녀 사이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네. 그 모습만 상상해도 네. 얼마나 화목해지고 즐거워질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번 기회에 도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좀 마무리하기가 좀 아쉽네요. 네. 우리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인사 말씀, 뭐 당부 말씀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광 디지털 대학교와 원광 디지털 대학교 원불교학과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이 귀한 인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